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동해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노아, 오늘 어디 가? 나 좋았지. 영원해, 오늘 어디 가? 좋았지. 뭐하러 가? 수영할 거야? 뮤신에서 하면 할 거야? 야. 야. 다리 밑으로 지나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빠. 아, 저거 봐봐. 요한아. 여기, 여기. 내가 말한 거. Is this that? 어. Yeah, you have to see. 이제 휴가. 휴가자를 위한 쭉. 스페셜 아이젠반, 시트란센반. 아이젠반. 와, 할로우. 할로우. 스위 함 아이젠 아우스파트 벨라슨. 와, 세춘 hier. 다시 오토 투하우스, 아빠. 다시 오토 투하우스, 투하우스. 자, 이제 드디어 휠룽 스폰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런치 하우스야. 가자. 가자. 105, 106. 우와. 바로 앞에 놀이터가 보입니다. 와. 끝내준다. 와, 바다도 보이고, 놀이터도 보이고. 응. 와, 좋지? 그리고 여기 거리도 두 번째 방 침대 두 개와 간이 침대 하나. 여기 저희 머무르는 숙소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출발! 아이들과 같이 주변에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좀 수영하기에는 약간 쌀쌀하고
산책하고 그냥 모래놀이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아,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노아는 지금 두 번째 옷을 다 젖어버리고 갈아입었는데 드디어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 물에 들어갔다. 너무 안 추워? 수건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서 노아가 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흙에다가 몸을 닦고 있습니다. 아, 리얼라야, 흙이 모래 뿌리면 안 되는데. 재미로 붙였네. 저기 보이시는 그 의자 같은 것들이 슈트란드코프를 해가지고 여기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 어디 갈라고? 진짜 되게 계산. 어. 어디다 슈타인? 고마워.